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있는 수련아 씨 당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꼭이요. 특별히 이제 대박나는 띠가 있어요. 근데 해석할 때 제가 할머니가 알려주시는 느낌대로만 이제 적었기 때문에 뭐 길게 풀어서는 안 하고 되게 간단하게만 알려드릴게요. 소띠, 개축생 48살, 이제 덕이 들어오는 수전이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좋습니다. 금전, 사업, 귀인 다 좋아요. 쥐띠, 갑자생분들 37살, 쭉쭉 승승장구하는 운이에요. 승진, 문서운이 좋게 들어와요. 갑자생분들 화이팅이에요. 개띠, 신하나, 경술생분들, 그리고 75세 병술생분들. 개띠들은 대부분 올해가 좋아요. 그치만 그 중에서도 뽑는다 하면은 경술생. 금전으로 다 벌어들이는 운. 병술생은 나가는 운이 아니라 내가 받는 운이다. 좋은 운이다. 재수가 좋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양띠분들, 54살 정미생. 사업 투자 운이 좋다. 그래서 이동을 했을 때의 운이 좋게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는 무조건 사업 투자에 있어서 좋습니다. 닭띠 신유생분들 40살 영업 그리고 사업으로의 운이 좋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을 운이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올해는 사업 영업으로다가 좋으니까 도전을 해보세요. 말띠분들 갑오생분들 67세 전반적으로 말띠도 다 좋지만 그 중에서 꼽자면 갑오생분들 이제 사업으로다가 좋은 운수입니다. 답답했다 한다면은 작년까지 올해는 풀리는 형국이니까 힘내보세요. 뱀띠 기사생분들 32살 크게 뻗어나가라 하는 운세입니다. 운세로 다 막혔던 운이 풀리는 수전으로 어떤 일을 해도 노력 이상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기사생분들 올해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운 잡으세요. 호랑이띠 무인생 23살 적은 노력으로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운세입니다. 운세가 전반적으로 아주 좋으니 올해는 무슨 일이든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해보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대박나는 띠를 나이별로 꼽아봤습니다. 대운이 들어왔다고 해도 그래도 본인의 노력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니 너무 막 운만 믿으시지는 마시고 노력도 하시는 그런 한 해 되시고 아무쪼록 이번에 호명된 이런 이제 대박나는 띠 그리고 나이별로 꼽아본 이런 분들 외에도 전체적인 12띠 분들 모두가 평탄하고 무난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운세가 좋지 않다 하시는 분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미리 조심하셔야 되는 것만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의 수련아 씨 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라 그래? 전반적인 요런 이제 뭐라 그래? 왔습니다까지 끊을 수 있죠. 뭐라 그래야 돼 또? 이번에 이제 호명된 호명된 해도 돼요? 정의가 안 돼.